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단 2명의 선수밖에 없었던 경남여중 배구부가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무려 16명의 무적의 군단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있는 경남여중 배구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927년 창단한 경남여중 배구부는 경남여고로 이어지는 부산의 배구 명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선수 수급의 어려움으로 팀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 경남여중 여고 출신의 문지원 코치가 부임했습니다. 문 코치는 프로배구 현대화, 호주 해외 진출까지 하며 전성기를 구가하다 각별한 애정으로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해서 더 욕심은 생겼던 것 같고 제가 경남여중을 왔을 때는 두 명의 선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었는데 어떻게 선수를 모아서 여섯 명을 만들고 뭐 여덟 명을 만들어서 그냥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강압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문 코치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스카우트된 김가원 선수는 이제는 팀의 주 공격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선수는 176cm의 큰 키에 중등 선수가 쉽게 구가할 수 없는 뛰어난 파워를 바탕으로 한 이동 공격이 주 특기입니다. 처음에 코치님이 제 키가 커서 권유를 했는데 팀원들이 경기하는 거 보고 스파이크가 멋져서 하게 됐어요. 간절히 원하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선생님이까지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해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레프트 김나경 선수는 팀의 주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 선수는 본인이 성장하는 만큼 팀의 성장을 함께 느끼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소체 나가는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2학년 때 소체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거 배우면서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여고에 언니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로 올라간 지윤이 언니도 있어서 지윤이 언니처럼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격수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토스를 올려주는 세터 포지션은 2학년 이주연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주전 선수로서 뛰고 있는 이 선수는 토스의 정확도와 정신력을 키워 팀의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언니들이 코트 안에서 같이 경기를 뛰니까 좀 맞춰드려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학년이 3학년이 아닌데도 빠른 시기에 주전을 꿰찰 수 있어서 좀 영광스럽고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뤘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부산 대표 출전권을 2년 연속 거머쥐며 전진하고 있는 경남여중 배구부. 지난해에는 전국대회 3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올해는 이달 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3위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남여중 배구부의 꿈이 이뤄지길 달려라 부산체육이 응원합니다. 경남여중 배구부! 메달을 향해!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